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녹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 그 녹용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녹용하면 사슴녹자에다가 이제 뿔용,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제 어린 뿔, 부드러운 순과 같다 해서 이제 용자가 붙습니다. 우리가 이제 코에 뭐 용종이 났다, 자궁 내막에 뭐 용종이 생겼다. 그런 어떤 내막 조직에 아주 그 부드러우면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이 이제 용종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녹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슴의 뿔 중에서 아주 그 처음에 나와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사슴이 자라는 그 지역에 풀이 올라옴과 동시에 녹용, 사슴에도 뿔이 올라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이 70에서 한 75일 정도에 그때 이제 이 뿔을 자르게 되는데 그렇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이런 뿔을 이제 녹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골화, 뭐 각질화, 뼈가 이제 되는 것이죠. 이제 뼈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녹각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녹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혀를 가장 많이 함유해 있는 거. 그러니까 그 사슴의 부드러운 뿔 안에 이 혈액이 가장 뭐 많이 혈액이 다 들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양기가 충만하고 혈액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이제 상태일 때 부드러울 때 잘라서 건조를 시켜서 이것을 이제 약재로 사용하는 것이고, 이 녹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뿔이 돼서 이제 뼈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뼈가 굉장히 약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 녹각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, 이 녹용의 효능에 비해서는 이제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낙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떨어질 낙자의 뿔각자. 이것은 이제 녹용의, 그러니까 사슴의 뿔에서 이 털까지 다 빠지고, 우리 보통 각축전이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. 사슴이 이제 이 서로 둘이 부딪히면서 이 머리를 맞대고 싸우다가 막 서로 쫓고 쫓기고 하면서 뿔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.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낙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낙각은 거의 이제 약효가 없죠. 그래서 뭐 낙각은 거의 사용을 거의가 아니라 뭐 한의원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녹용, 그다음에 녹하, 그다음에 낙각은 이미 고라된 뿔을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